왜 허경영은 국민배당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을 거냐? 국민배당제. 국민배당제가 뭐죠? 허경영의 공약에 국민배당제가 있어요. 뭡니까? 예산을 절감해서 각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. 예산을 절감해서. 근데 사람들이 내 공약을 보면 결혼하면 1억, 애 나면 3천, 무슨 돈으로 주냐?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. 국가 예산의 50%를 줄이고, 교도소 가는 사람들 벌금으로 전부 받고, 그러면 1년에 300조가 생겨. 300조. 300조를 각 세대주 통장에 넣어주는 거야. 월 최하 150만원 이상. 이걸 넣어주는 거야. 이게 국민배당제입니다. 그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요 돈은 통장에 들어오는 거야. 알겠습니까? 네. 네. 그러니까 집에 150만원이 오는 거하고 안 오는 거하고 다르겠죠? 네. 그런데다가 노인된 사람은 노인수당이 70만원, 부부 140이 나와요. 그러면 여기에 300이죠, 그죠? 그죠?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뭐 혼자 살든 뭐 하여튼 이 돈은 보장이 돼 있어. 이 돈이 나와요. 그러니까 이 국민배당제를 그렇죠? 네,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쌀티지에 쌀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없습니다. 있습니까? 없습니다. 마음에 쌀티지에 쌀이 없죠.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은 국민배당제를 해줘야 될 때가 맞죠. 국민배당제 이거 안 해주면은 우리는 아버지가 이 서울 시내가 우리나라 전체가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우리 어른들이 지금 나이 많은 어른들이 다 만들어놨어. 그러면은 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60세가 넘어서 정년퇴직해가지고 뭐 일을 좀 하기는 하지만은 100살까지 사시면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돈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? 안 해야 됩니다. 그냥 옛날 이야기 해가면서 어불려 놀러 다녀도 계속 국가에서 도와주는 돈이 나오면 안정돼 안 돼요? 그러면서 마음이 편하게서 안 편하겠어요? 그러면 그 돈을 오히려 또 어른들은 전략해서 자식한테 주는 사람도 있을 거야. 그렇잖아, 그죠? 그러니까 이 돈이 어른한테 온다 해도 이게 자식들이 실업자로 있거나 어려우면 이걸 같이 좀 주게 돼요. 주게 되는데 자식들이 밥만 제대로 먹고 있으면은 이 배당금을 가지고 국민 배당금을 가지고 우리 이 300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잘 지낼 수가 있어. 그래서 60살부터는 놀러 다녀도 산으로 들러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? 자식한테 받는 거하고 국가에서 받는 거 달라요. 완전히 달라요. 그래서 국민 배당제를 해서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임금한테 밥을 저녁만 해주고 아침을 못 해주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국민배당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시죠? 네. 자, 결혼하면 1억, 애기 낳으면 3천만 원, 전업주부 100만 원 이런 수당을 줄 돈이 남아 돌아가. 자, 국회의원 300명을 100명으로 줄이죠, 그죠? 어? 그렇잖아. 그러니까 무보수 명예지. 서로 하려고 그래? 월급 안 줘도. 국회에 뭐 받죠? 후원금 받죠? 그 다음에, 지자체 의원들, 지자체 의원들 3,000명 전부 돈 월급 주는 거 없애버려. 자, 이렇게 하면 연간 남는 돈이 엄청나게 남아 돌아가서 여러분한테 주는 돈이 이게 충분합니다.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래. 그리고 또 이 돈을 놓아준다니까 인플레가 생긴다 그래. 인플레 안 생기는 이유가 뭐죠? 안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? 왜 인플레가 안 생기냐? 이거 놓아줘도 왜 인플레가 안 생기냐? 어차피 국가 예산은 우리가 내가 놓아주지 않아도 다 쓰는 돈이야 아닙니까? 쓰는 돈입니다. 쓰는 돈 맞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국가 예산은 여러분이 놓아주지 않아도 다 정부에서 써버려.